기업 공개 대여들의 잇따른 상장에 올해 신규 상장주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총 46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했으며 신규 상장주 전체 시총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11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시장에 7개 종목이 신규 상장했으며 시총 규모는 103조 9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크래프톤, SKI테크놀로지 등 이 4개의 종목의 시총 합계만 94조 원을 넘어서며 대여들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페이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여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신규 상장주들의 몸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